조동통하게 오랜 살을 앙 하고 입안에 넣어주면 어머 어머 어떡하니 이게 고기야 솜사탕이야 뭐야 없어졌네. 녹아요. 네? 살살 녹아요. 겉에 바삭바삭하고 입은 살살 녹는 것 같은데요. 네, 완전 맛있어요. 그러나 철판 요리에 또 엄연히 서열은 존재하는 법. 각종 해산물을 제치고 당당히 인기 1위를 차지한 와규 스테이크는 살짝 익히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먹어야 꿀맛이란 사실. 우와, 한 포크질 한 방에 최상급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. 행복을 부르는 맛. 육즙이 터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.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건 소고기가 아니었어요. 정말 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찬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와규 스테이크. 아니 이런 기특한 메뉴는 누가 만들었을까? 아 깜짝이야. 누구세요? 웃겨보세요. 예, 네, 사촌 동생이에요. 왜 감시해요, 근데? 잘하고 있나?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가끔 좀 그런 게 있어요. 뒤통수가 따갑죠, 마. 그러니까요. 우리 잘 좀 하자. 동생이 주방 밖에서 고기를 굽는다면 누님 주인장은 그에 걸맞는 품질 좋은 고기를 매일 선별한다고. 호주 청정 지역에서 자라난 마귀랍니다. 통화가. 아니 근데 원래 말투가 원래 그러세요? 제 죄송해요. 왔다 갔다 해요. 어제 한 시간 빠졌어요. 긴장 푸세요. 그리고 자고로 고기의 핵심은 마블링이 있다는 주인장. 마블링이 풀려갖고 굉장히 맛있어요. 촘촘히 박혀있는 마블링은 고기 맛의 척도가 되는 만큼 중요하기에 숙성하는 법칙에도 남다른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데. 저희가 숙성할 때 300g을 맞춰야지 진짜 맛있어요. 가장 맛있습니다. 숙성할 때부터? 그럼요. 특명 오로지 감각만으로 고기의 무게를 맞춰라. 300g은 가능하세요? 네.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침없이 고기를 썰어내는 주인장. 과연 그 결과는 퍼펙트. 제가 소고기만 22년 동안 주문했던 여자예요. 정말 대단해요. 저울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를 주목하시라. 주인장의 22년 내공이 담긴 또 다른 히트 메뉴. 와규 돌판 스테이크. 기존의 스테이크와는 출신부터가 다르다.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와규 체크 등심을 이리 지글 저리 지글 돌판 위에서 구워주면 살짝만 칼을 대도 쓱싹쓱싹 속살을 내보이는 궁극의 촉촉함을 확인할 수 있어. 오, 지글지글.